네, 이 자식 공부한다고 떠받들면은 나중에 부모들 피눈물을 흘린다. 지금 아마 귀가 좀 번쩍 뛰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네, 네. 신경정신과 전문이면서 심리분석가인 이남희 박사가 요즘 부모들과 청소년들의 세태를 꼬집으면서 한 말인데요. 네. 이 말에 담긴 뜻은 무엇이고 또 올바른 양육법과 교육법은 무엇인지 이남희 박사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대입 수능 시험을 두고 한그 외신이요. 우리 네. 사회는 시험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예. 이 박사님 보시기에는 우리 교육과 양육 환경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최고로 경쟁하는 나라가 없죠. 네. 그래서 부모나 자녀분들 모두 다 불안하거든요. 불안한 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 가족이기주의에다가 물질지상주의가 아주 교육 환경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양육을 거의 다 돈으로 해결하고 또 외부에 비춰지는 거, 또 남들은 이러이러했다 그러면서 외부의 어떤 쓸데없는 정보에 많이 휘둘리고요. 예, 보여주는 거 너무 중요시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한다고 아이들 모든 걸다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도덕심 없어도 되고 일안 해도 되고, 그래서 거의 뭐 고등학교 입시생들은 집에서 독재자처럼 그렇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무관심해야지 된다. 근데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박사님, 저희 목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요즘 부모들이 조기 교육에 그 목을 맨다고 할 정도로 조기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박사님은 이거에 좀 반대를 하시죠? 확실하게 반대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지능이라는 거는 꼭 공부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사회성, 또 신체적인 어떤 발달, 또 정서적인 발달, 동작성, 도덕성 이런 게 골고루 발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능만 발달시키면은 나머지 축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언어를, 외국어를 조기 교육을 시키면 뭐 이건 제 혼자 얘기가 아니라 다른 정신과 의사들 다 얘기하는 건데 모국어가 공고화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그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이 부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10살 넘어서 외국어를 시켜도 그 나라의 언어로 소설이나 시를 쓸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을 비롯해서 이제 모든 조기 교육이 별그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을 이제 낳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아이들은 잘 놀아야 건강하게 잘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또 아이들 끈기가 없고 또 포기를 잘하는 세태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받은 가정교육의 영향이다 이렇게 또 평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 요즘 그잘 유행하는 말을 팔랑귀라고들 하는데요.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좋으면 이거 시키고 저거 좋으면 저거 시키고 하면서 끝까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노작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어느 정도는 좀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됐는데 요즘에는 전혀 아이들이 끈기를 갖고 뭔가를 해내는 경험이 없죠. 그다음에 부모님들 자신들이 다 참지를 잘 못해요. 예, 작은 거에도 금방 화내고 뭐 주변 사람들 배려해주거나 뭐 이런 거 없이 내가 싫으면 안 한다 이런 주의니까 그거를 아이들은 더 이제 확대해서 배우게 되죠. 부모님의 조바심이 문제네요. 그렇죠. 요즘 특히 그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면서요. 일하는 엄마들이 그 엄마의 빈자리에 대한 죄책감으로 아이들에게 좀 너무 많은 것을 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너무 풍족하면 주의력 집중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그럼요. 특히 이제 엄마나 아버지들이 내가 못 해주니까 하면서 뭘더 많이 사주는데 그 죄책감 때문인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오히려 그더 삐뚤어지게 될 수가 있는 게 장난감이나 책이든 하여튼 뭐가 하나가 생기면 일단 애착 형성이 돼야지 그걸 갖고 끝까지 한번 경험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라디오를 뜯어본다든가 곤충을 가만히 관찰을 한다든가
그림을 그려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에 몰입하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이거 조금 하다 또 저거 조금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명품 장난감을 안겨줘도 아이들이 그걸 갖고 충분히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한나절 갖고 놀고 끝이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부족해야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예. 네. 예. 그러면 그 아이들의 좀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예, 지금 창의력 교육이라고 해서 뭐 무슨 책 사주시고 무슨 특별한 장난감을 사주신다든가 뭐 외국에 내보낸다든가 하면은 키울 수 있다고들 생각하는데요. 네. 네. 그렇게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어떤 호기심을 보이는지 그걸 잘 관찰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으려고 하면 엄마들이 먼저 나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호기심이 안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들이 뒤에 서서 아이들이 탐험하는 거를 관찰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자발성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혼자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기다려주면 뭔가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 그래서 동기가 있어야 이것저것 보고 배우고 하면서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기억이라는 거는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거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그냥 이거 보고 뭐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보고 하는 거는 나중에 끝까지 저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네. 정신과 의사들이 강력하게 체험하는 추천을 하는 거는 이제 자연에 가서 좀 체험을 한다든가 뭐 일을 해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몸으로 하는 체험이 그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네. 네. 그 예전에는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은 아이들을 좀 멀리서 지켜봐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요즘은 좀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도요 네. 간섭이라고 해야 되죠. 좀 과하게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부모들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아이만 뒤처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부모들의 과도한 관심과 사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부모님들이 지금 불안해서 그러거든요. 부모님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신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도 그런 불안을 같이 전염되게 되죠, 아이들한테. 예.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지친 부분이 있어요. 교육에 지치고 사는 데 지치고 이래가지고 아이들한테 편안하게 사랑을 해주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옛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해주면 오히려 괜찮을 텐데 네. 네. 뭔가 더 많이 좀 잘해주려고 하고 뭘 더 많이 배워서 좀 유별나게 내 자식은 뭐 1%로 명품으로 이렇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병적으로 흐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뭐 전체적으로 예. 박사님 말씀이 이제 청소년들 문제점을 얘기하시면서 부모님들 얘기를 이제 더 많이 하셨고요. 네네. 그 역할을 이제 더 이제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요. 이 아이들에게 부모는 우주다 이렇게 네.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의 유전자를 그대로 받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의 그 유전자 복제 주형이게 되죠. 그리고 롤 모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성장하고 생존하게 해준 하나의 울타리가 되거든요. 네. 네. 또 훈육이 시작되고 또 관계 형성을 배울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의 삶이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근데 네. 이거는 경제적인 토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면, 사회적인 면, 모든 어떤 적응하는 면이 다 토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만 생각해서 돈을 물려주는 것만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는데 예.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켜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삶을 그 만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그 토양이 되는다는 면에서 제가 우주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부터 좀 반성해야겠네요. 예.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이남희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